비로소 비로소 새콤달콤 성경동화 두구두구 놀라와 우리 주님 하시니니 와우 와우 모두 와요 함께 가요 와우 와우 성경동화 속으로 함께 떠나요 예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스라엘에 이어 유다도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네요. 거짓말을 하고 우상을 섬겼던 바로 그 유다가 어떻게 되었는지 자, 이야기를 통해서 잘 들어보세요. 죄가 반복되면 큰 어려움을 당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 유대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여호야긴이 왕이 되었을 때 그는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않았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섬기며 사는 유다 여호야긴을 그대로 두지 않았어요. 바로 그 주위에 있던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통하여 그들을 심판하셨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유다를 쳐들어오기 시작하였고 유다 여호야긴은 그 소식을 듣고 벌벌 떨기 시작하였어요. 무엇이라고? 아니 지금 바벨론이 우리를 쳐들어오고 있다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왕이시여. 어쩌면 좋단 말이냐. 바벨론은 큰 잔인한 나라야. 그 나라 우리 다 죽이고 말 거야. 여봐라. 여봐라. 어쩌면 좋단 말이야. 어서 너희들 좋은 이야기 있으면 나에게 말해주도록 하여라. 왕이시여. 지난번에 이스라엘도 가만히 있다가 다 죽고 말았나이다. 이번에 저희들은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올 때 친히 왕께서 그를 맞이하여 우리가 그들에게 얼마나 정중하다는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정중하다는 것을? 예를 갖추란 말이냐? 그렇습니다. 어떠냐? 어때? 좋습니다. 좋아요. 좋습니다. 좋다. 그러면 어서 준비하여라. 어서 준비해. 그래. 어머니. 왜 그러니? 같이 가세요. 그리고 대신들 어서 준비해라. 그리고 자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불러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우리가 맞이하러 가자. 유다 왕 여호야긴은 그가 친히 바벨론 왕을 맞이하면 예의를 갖추면 그들이 살려줄 것으로 생각하여 이제 유다로 들어온 그들을 향하여 고개를 숙이며 맞이하였답니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시여, 어서 오시옵소서. 저는 유다왕 여호야긴입니다. 이 나라는 당신의 것이오니 인사를 받으시옵소서. 제가 무엇하는 거니? 유다왕 여호야긴입니다. 유다왕 여호야긴, 그런데 무엇하는 거냐 말이냐? 예의를 갖추는 것이옵니다. 예의를 누가 갖추라 그랬어? 건망을 떨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내게 손을 박박 벌면서 너의 목숨을 살려다는 것이 매우 보기 안 좋구나. 여봐라. 예. 점들을 당장 하나씩 다 묶어다가 우리 바벨론을 다 보내보도록 하여라. 감히 나에게 건망을 떨고 이제 와서 나에게 살려달라고 그래? 왔어. 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유다 왕 여호야긴과 그의 어머니, 그의 모든 신하들을 다 잡아다가 바벨론으로 보내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그 유다에 있는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또한 좋은 위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잡아다가 바벨론으로 다 보내버렸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유다에는 힘이 없고 약한 사람만 놔두었어요. 그리고 여호야긴의 삼촌 마따디아를 바로 이름을 시드기야로 바꾸어 그를 왕으로 세웠답니다. 시드기야. 예.
너는 유다의 왕이든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어. 너는 무슨 일이 있어도 반영을 해서는 안 돼. 내가 너에게 항상 복으로 받겠어. 그리고 이 나라에는 금과 은이 많이 있을 거야. 그런 것들을 나에게 잘 보내도록 하여라. 알았느냐? 알았습니다. 바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 임명을 받은 시드기야는 9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어요. 그러나 그는 바로 유다의 왕으로서 바벨론에게 반역을 했답니다. 나는 유대인의 왕이에요. 그런데 어찌 바벨론의 왕인 나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이냐. 이 유다는 우리가 지켜야 될 나라요. 어서 칼과 창을 들어라. 그리고 바로 저기에 있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향하여 우리가 싸우도록 하자. 우리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키도록 하자. 저 시드기야 왕이시여, 혹시 이러다가 왕께서 죽는이라도 있다면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내가 죽다니? 나는 죽지 않아. 우리 유다는 영원한 거야. 어서 예루살렘성을 지키도록 하여라. 어서! 시드기야가 반영을 했다는 소식을 바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듣게 되었어요. 뭐 하시라고? 아니, 시드기야가 반역을 일으켰어. 내가 그로 왕으로 쓰였건만 그가 반역을 일으켰다고? 여봐라! 예. 어서 군사를 일으켜라. 그리고 내가 가서 그 예루살렘 성을 멸하도록 하겠다. 왔어? 예. 바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군사들 데리고 예루살렘 성을 쳐들어오기 시작하였어요. 예루살렘 성은 견고하였고 바벨론은 그를 무너뜨릴 수가 없었답니다. 왕이시여, 성이 너무 견고합니다. 어쩌면 좋단 말이니? 성을 포위하여 그들 굶어 죽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성을 포위하여 굶어 죽게 하는 방법 매우 좋은 방법이다. 여봐라! 예. 어서 성을 포위해라. 예. 성을 포위해라. 성을 포위해라. 성을 포위해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였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 이미 예루살렘 성 안에는 모든 음식은 다 떨어지게 되었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이제는 거의 한계에 도달하게 되었어요. 시드기야 왕이시여, 이젠 양식이 다 떨어졌나이다. 만약 이대로 있다가는 쟤들은 어차피 굶어 죽고 말 것이옵니다. 그러니 적당한 밤이 되었을 때 틈을 내어서 도망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도망하다고? 괜찮겠느냐? 염려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지금 약한 점이 어딘지 알고 있습니다. 바로 뒤편입니다. 뒤편에는 거기 있는 병사들은 잠을 자고 있나이다. 그때 조용히 나가면 될 것이옵니다. 좋다. 밤이 되기를 기다리자. 시드기야는 몇몇 군사들과 함께 밤이 되기를 기다렸답니다. 그리고 캄캄하여 달도 없고 별도 없을 때 그는 이제는 틈을 향하여 도망하기 시작하였어요. 어서 가자, 어서! 아무도 시드기야 가는 줄 모르는 줄 알았던데 갑자기 큰 소리 들려왔어요. 도망간다! 저기 왕이 도망간다! 뭐하시? 어서 쫓아가라! 예. 시드기야는 그만 바벨론 군사들에게 잡히고 말았답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게 가게 되었어요. 시드기야, 네가 감히 나한테 반역을 할 수 있단 말이냐? 왕이시여! 시드기야는 자기가 보는 앞에서 자녀가 죽게 되었고 그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장님이 되고 말았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유다, 오로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던 바로 그 유다는 끝까지 우상을 섬기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 왕과 백성들 때문에 그는 그만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말았대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기의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고 우상을 섬길 때 결국 그들은 멸망하고 말았답니다. 어린 여러분 잘 들어보았어요? 유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않고 우상을 섬기며 마음대로 살다가 그만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말았어요. 어린 여러분 어떤가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잘 지내고 있나요? 아니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을 조금도 생각지 않고 지낸 적은 없었나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죄를 지은다면 하나님께서는 한 번 참으시고 두 번 참으시고 계속 참으시지만 그러나 그냥 넘어가지는 않는답니다. 여러분께서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용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면 어린이 여러분 안녕.